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늘은 세팅이 조금 특이하고요. 이펙터가 안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네, 바닥에 저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네. 탑 모렐로 형님의 네. 와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와우 페달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는 던롭의 크라이베이비 와우 페달은 오랜 시간 동안 특히 락 사운드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어온 페달로서 최정상급 기타리스트들의 필수 장비로 오랜 사랑을 받아온 페달입니다. 네. 세계적인 밴드 중 하나인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과 오디오 슬랩의 기타리스트인 탑 모렐로 역시 크라이 베이비 와우 페달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시그니처 모델로 출시된 탑 모렐로 크라이 베이비 와우 페달은 톰 모렐로 특유의 강력한 연주와 어울리는 문구 및 붉은 컬러로 마감 처리가 되었으며 날카로움이 강조된 공격적인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탑 모렐로는 와우도 와우인데 와미 사실 와미를 미니아죠.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실제로 뭐 불썸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곡에서 와우를 간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와우 페달을 이용을 해서 이 가장 뭐랄까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낸 연주자 중에 한 명이고요. 네네. 이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하면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고등학교 때 처음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을 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전에 김종서님의 추락천사 라든지 이 실버스푼이라는 밴드 또 이제 김종서님이 또 프로듀싱했던 밴드의 노래를 들으면서 와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하고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이 불스 퍼레이드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좀 라고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고등학교 때 이 스쿨 밴드 카비 밴드를 하면서 이 너바나 혹은 메탈리카 이 엔터 샌드맨과 스멜 라이크 틴 스피릿가 판치던 그 시기에 저희 라이벌 고등학교의 친구들이 연주력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이 샌리스트를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을 전곡을 커버를 해서 올라왔던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와 이거는 걔네 노래도 아니지만 같은 고등학교 스쿨 밴드인데 쟤네는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을 커버한다. 그죠. 굉장히 있거든요. RATM을 커버한다는 건 일단 이펙터의 이해도가 그쵸.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고등학생인데 와우랑 플랜저 그쵸. 페달이 일단 있어야 되는 근데 그게 기타 더빙이 좀 RATM도 많이 돼 있어서 네네. 베이스 연주자가 그걸 잘 커버 쳐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때 그 뭐 그런 락 장르에서 슬랩 베이스가 나오는 장르가 참 흔치 않은데 그거를 커버했다는 그 당시 때 커버했다는 거는 형님 세대가 저보다 좀 더 윗세대니까 네. 물론 뭐 같은 세대를 사는 세대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 때 가장 유행했던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타 지판을 이렇게 요렇게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스크래치를 내면서 이 턴테이블에서 삐끼삐끼삐끼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 연주자들이 이 고등학생들이 다 이러고 있었어요.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의 탑 모렐로의 영향력이 이렇게 빛을 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잭 드라로차 네. 이 진짜 이 분노에 찬 그 래핑이 정말 너무 멋있었었고 지금도 기운이 좀 빠졌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을 딱 들으면 뭔가 이 충전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여름에 강변북로 다닐 때 좀 뻥 뚫려 있으면 네? 바로 RATM 틉니다. 바로 RATM 틀어서 지금 들어도 참 좋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뭔가 이 엄청 끌어오르는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밴드 중에 하나고요. 오늘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이전에 이 탑 모렐로 시그니처를 은총 씨가 시연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 밤트랙 킬링 인 더 네임. 킬링 인 더 네임을 이것저것 쳤죠. 네. 해 주셨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원래는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 MR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 드리려고 했는데 이 보컬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와우 사운드에 대한 이 매력을 다 들려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스타일 MR을 저희가 찾았어요. 네. 거기다가 좀 이제 공격적으로 와우를 좀 많이 쓰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는 식으로 사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뷰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와우 페달을
톰 모렐러 시그네처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와우 페달이 필요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와우는 저는 뭐 시그네처가 딱히 의미가 없다고 네. 생각하는 게 내가 발을 밟는 폭이 내 발에 맞거나 혹은 그 깊이감이라든가 아니면 와우가 먹는 그 EQ 때 네. 그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 필터가 움직이는 이 간격이 나한테 맞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클린톤에서 네. 와우가 어떻게 먹는지 지금 요 정도의 가벼운 네. 폭입니다. 일단 요걸 들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물려서 네. 이게 지금 톰 모렐러 와우 특징은 가장 밑으로 꺾었을 때 꿍한 소리가 좀 덜해요. 네. 그래서 꽝 올라가기보다는 이 밑에서 꽝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정도? 꽝? 좀 그래서 뭔가 솔로를 했을 때꽝 몰아서 네. 올라간다기보다는 하이 쪽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들리는 세팅. 네. 그래서 좀더 공격적인 세팅이지 않은가? 이렇게 올라가는 네. 정도입니다. 자, 이제 한번 앰번에 묻혀서 한번 해볼게요. 아, 이 그리고 외관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하자면 이 붉은색 게다가 이 빨간 별 그죠. 체게바라를 연상시키는 맞습니다. 빨간 별이 있고요. 옆에 문구가 참 재밌어요. Sometimes history needs a push. 이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와우 페달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때때로 역사는 이 푸시가 필요하다, 뭐 압박이 필요하다, 혹은 이 발로 밟는 이 와우의 이 푸시가 필요하다라고 해석도 될 수가 있는 정말 다양한 이 영감을 주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그 생각합니다. 시그네처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즘 참 디자인 중요하잖아요. 네네. 잠깐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제 밟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네.
뭐잘뭐 이게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도 지금 별이 있네요, 또. 네, 사이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밑에 이제 톰모로우 사인이랑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제가 개인적으로 그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좋아하는 색들이 몇개 있습니다. 근데 딱뭐세 컬러를 뽑으라면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거든요. 뭔가 이게 다 이제 그 전대물에 나올 것 같은 색깔이긴 한데 이 건빨 시카고. 북산의 색이죠. 북산의 색입니다, 여러분. 슬램덩크 좋아하십니까? 이거 사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브래드 조던온 브래드를 신고 이제 밟는 거죠, 이거를. 밟으면서 여러분 조던온 브래드 가지고 계세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헛소리였고 그 일단 진짜 너무 예뻐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시그네처라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와 돈롭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멋지고 제가 와우가 페달이 하나 있는데 물론 와우를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와우였고 지금까지도 고장이 안 나서 잘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두 번째 와우를 사면 이걸 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색깔의 유니크함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도 너무 멋지고 뭐 지금도 소리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물론 그건 있어요 여러분 그 스티브 바이가 쓰는 와우잖아요 완전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꽝 올라와서 이 와우의 폭이 엄청나죠 그래서 구왕 이런 소리가 나는 애가 있고 복서 같은 경우는 좀 짧죠 그래서 왁꺽꺽꾸 왁꺽꺽꾸 요 정도 왜냐면 제 거도 좀 좁아요 네네 그뭐 폭이 되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데 얘는 그거보다는 깊어요 돈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정도보다는 깊은데 세팅 자체가 너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고 딱 적당한 음역대에서 그리고 아까 클린톤이라든가 제가 일부러 이거 백킹할 때도 여러 스타일로 밟아서 들려드렸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잘 묶고 그리고 일단은 드라이브 페달과 궁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되게 탐이 나는데 근데 물론 톰브렐로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디자인 값도 있을 거고 좀 가격은 조금 있겠으나 저는 여러분 연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크리스마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근데 저그 생각도 들어요. 이거 왜 이제 이펙터 이렇게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오브제로 이렇게 둬도 맞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던롭에서 간만에 약간 예술 작품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총 씨 먼저 톰 모렐로 크라이 베이비 와우 TMB 95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여러분, 톰 모렐로 시그네처 기타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냥 사야 됩니다. 사십시오. 이렇게 한 주평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사운드 모두 잡았다. 이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와우! 천편일률적으로 다 검은색. 물론 이제 뭐 제페달세나 와코 같은 경우는 그건 뭐 되게 화려하죠? 그죠. 사이키델릭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빨간색 와우를 하나쯤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음악 생활의 또 다른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와우 네. 페달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또 조금은 유니크한 페달을 사용을 해보시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탑 모렐로 시그네처 정말 찰떡 같은 와우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